네, 안녕하십니까. 장은영 언니, 아버님이시죠. 네, 한동안 안정입니다. 장은영 언니가 토파시도 입원을 했군요.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문제는 장은영 언니가 계속 감기 증상 때문에 이렇게 면역체계 계속 불안정해지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자반증이 이렇게 앓고 있으면서 복통 관절통이 초기에 있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2주 정도 지나면 복통 관절통은 사라지고 자반만 기복을 보이면서 한 4주 정도 시간을 경과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데, 간혹 정은이처럼 이렇게 반복적인 복통으로 이제 문제를 보이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면역체계가 불안정해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버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28일날 아버님 오셔서 저희는 처방을 했었죠. 그때 복통이 약간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보통 이제 초기에 나타나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타난 복통은 아주 경미하게 나타나다 사라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복통이 심해지고 관절에 부종이 생기고 그래서 입원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감기로 보여집니다. 중간에 감기에 걸려서 다시 문제를 일으킨 거죠. 실제로 자반증 앓고 있는 애들이 중간에 감기에 걸린다 그래서 모두 다 또 초기 재발인 것처럼 발병이 되진 않는데, 장은영 면역체계는 계속 불안정한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다시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복통이 가볍게 있는 경우는 입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배가 너무 아파서 뒹굴 정도로 배가 아프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토하고 그럴 때는 입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 배 아파 그리고 약간 뭐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경우는 괜찮죠. 그리고 관절통 자체도 보행을 하지 않으면 괜찮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관절통 때문에 입원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이제 작년까지 걸렸네요. 이것저것 다 스테로이드도 쓰고 항생도 쓰고 복잡합니다. 일단 입원 중에 한약을 복용하는 것은 뭐 저는 이제 크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뭐 퇴원하시면 다시 한약 치료를 해보시면 좋겠고,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면 뭐 대부분 다 낫는데, 뭐 평균 8주 정도 치료하면 대부분 다 안정을 보이는데, 지금 이제 정은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시간이 흐르고 있고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주가 지나도 뭐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뭐 수개월 동안 복통 때문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친구들도 이렇게 한약 치료하면서 종지부를 찍었던 애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정은이도 결국은 안정적으로 치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코감기나 감기에 뭐 축농증에 쓰는 한약이 따로 있습니다. 감기가 올 때마다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면역체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감기 때마다 복용하는 항생제는 해열제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기 때문에 항상 양약으로 치료를 하는 걸 자제하고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반이 없어질 깨끗한 상태에서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운동도 해도 되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자반이 없어지고 나서 5일 뒤에 의사 활동을 해도 된다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또 생겼다. 활동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극은 분명히 있었죠. 이제 가장 흔한 자극이 이제 감기죠. 감기. 감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버님 뭐 속상하시겠지만 저도 많이 속상하네요. 일단 입원 치료 마저 하도록 하시고 퇴원을 계획하고 계시면 그때 다시 문의 주셔서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은이는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많이 힘들고 속상하실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치료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병원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치료하도록 하시고 퇴원 결정되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